가장 낮고 거친 일은 내게 맡겨주십시오. 나는 오크도 여자도 아닌 네루가의 전사일 뿐이다. 가라! 요홍! 함께요? 우리의 거래는 지금부터 시작이요. 대지의 여신은 아주 공정하시지. 물에 축복이 내린 이 땅에 정착하라.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. 연기의 비결은요, 한 15년이 넘었죠. 리니지2를 오픈했을 때부터 해봤었어요. 열심히 해왔던 리니지 유저로서 리니지에서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을까? 리니지2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찾아뵀었는데 이번에 모바일로 출시된다는 소식에 더욱 기쁘고 반가웠습니다. 처음에 참여했을 때랑 그 비교해서 이번에 모바일 버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픽이 훨씬 더 좀 좋아지고 향상되고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. 당신을 향한 칼을 막기 위해 나의 검과 방패는 존재하고 그 상처는 빛나는 명예로 남으리라. 센 언니고요. 가장 낮고 거친 일은 내게 맡겨주십시오. 마을 기사단장을 맡고 있는 아주 책임감 있고 리더십 있는 멋진 캐릭터입니다. 우리의 거래는 지금부터 시작이요. 대지의 여신은 아주 공정하시지. 매력이 있는 캐릭터거든요. 그 작품에 적절한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평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홍! 아동 잔두냠! 느물느물하고 능그러움이 같은. 얼마든지 칼날의 길 걷는다.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한 그런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데요. 그 냉철함 속에 따뜻한 심장과 사랑을 품고 먼 길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. 제가 녹음한 게임, 또 참여한 게임들을 다 한 번씩 해보는 편인데요. 그 중에서도 단연 재미있게 녹음했고 그렇기에 더 리니지2M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. 사랑한 것은 모두 운명에 휩쓸려 사라졌다. 그래서 갈망한다.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힘을. 개인적으로도 좀 애착이 가는 캐릭터고 표현을 잘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잘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운명은 방관자일 뿐이니 내 손으로 직접 정의를 구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리라. 적어도 한 단체의 단장이니까 좀 더 위험을 가져가지고 원래 제 톤에서 약간 무겁게 녹음을 했거든요. 근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. 당신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으며 그 자는 아주 무서운 자요. 마도서 복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황무지를 되살리는 게 먼저요. 굉장히 묵직하고요. 카리스마가 밖으로 철철 넘치는. 거기 누구입니까? 반갑습니다. 전 토마스라고 합니다.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또 겁쟁이에요. 하지만 잘생겼으니까 용서해주세요. 아인 하사드 씨요.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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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세의 느낌도 나고 몽환적인 분위기도 살짝 있었거든요. 같이 중세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실까요? 그런 분위기? 연기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표현이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대도 되고 진정한 카리스마와 이 엄청난 스케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. 가장 놀라웠던 점은 모바일 최초의 심리스 월드를 구현했다는 겁니다. 로딩 없이 그 맵의 이곳저곳을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같이 스피드를 즐기고 재미있고 그 흐름이 깨지지 않는 걸 좋아하는 유저들한테는 정말 최고입니다. 이게 정말 모바일인가? 그래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지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. 많이 플레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새로운 세계의 여정을 준비하세요.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. 저 레지나와 함께 리니지2M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.